최근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4만 명 아래로 급감하면서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정부에서 더욱 우선시해야 하는 점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심신건강 강화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관련 우울증 상담이 무려 538만 건을 기록할 만큼 치료가 시급한 국민들이 많다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년마음 건강지원서비스입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서비스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제공기관에 방문 후 3개월간 주 1회의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요. A유형은 월 24만원, B유형은 월 28만원의 금액이지만 90%를 지원하여 실제 본인의 부담금은 약 3만원 가량 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및 학사 2년, 석사 1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및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의 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를 의뢰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없기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로 선정이 된다면 모든 서비스는 1대1 맞춤형으로 진행되는데요. 초반 90분 상당의 사전검사를 진행해 심리적으로 주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게 됩니다. 사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50분 상당의 전문 심리 상담을 총 8회가량 진행하게 되며 상담이 종료된 후 사후 검사를 통해 서비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후 검사 결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최대 1년까지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하며 6월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마음 건강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은 나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받쳐줘야 뒤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청년분들이 부담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으시고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여 오래도록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